진짜 스웩 진짜 그 자체야 진짜. 이런. 오셨습니까 형님? 안녕하세요. 자 부대 차렷. 차렷. 아 여기 올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. 오셨습니까 일단 나 오줌 마려. 나 얘 다 늦어지죠. 아니 아니 이 가방 지금. 예 저희가 뭐 안전하게. 너무 후리해. 와. 준이 형님 뵌 소감은 어때? 그러니까 흰머리 꼈다고? 맞아요. 흰머리 나있는데 근육이 땅땅땅 붙어있고 막 그런 스웩 있는 차 붙고 약간 그런 게 너무 약간 너무 좋았어. 저렇게 늙고 싶다 느낌. 멋있는 늙음이잖아. 근데 눈이 형 약간 그렇겠네. 우리 준 형님도 아이돌이셨잖아요. 1세대 약간 2세대 나 2.5에서 3세대 이게 아예 진짜 4세대 한국 아이돌의 그렇지 역사를 한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샷이네. 화장실에 뭐 줄이 있어. 어떤 사람 똥 쌌나 봐. 이 매니저 아니냐? 해결 못 하셨어요? 했어. 일단 앉으시죠. 형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. 그래? 네.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기해. 미국 왔는데 막 카메라 저기 설치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한국 사람들 한 4명씩 뭔가 되게 설득돼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어색한 그림. 이거 뭐 우리 지금 강남역에 있는 거 똑같잖아. 그냥 하늘만 파랗고 별벙수도 한국에 있고. 근데 이제 저희 막내 데뷔한 지 이제 올해 3년 차 된 NCT 나는 몇 살이야? 12살이냐? 지성이라는 친구인데요. 소개를 몇 살이야? 17살이요. 와. NCT의 약 그게 뭐더라? 네오카 스테카난더지. 네오카 스테카난더지. 뭐라고? 일본 말이야? 스테카난더지. 알았다, 너. 니가 테크노 되지? 이거 내 샷스. 이거, 드라곤. 테크노 되지? 드라곤볼은 망했어. 드라곤볼은 망했어. 이거 영화 찍어서. 행복 없어. 토크의 흐름이 없어. 나는 야무치. 야무치. 어쨌든 망했어.